오월의 뮤트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. 오늘 속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전에 예고편 영상을 만들고 나서 바로 지금 또 영상 하나 찍어보는데요.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. 저희들이 그렇게 계속 기다려왔던 게 있잖아요.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EDD 익스텐션에 대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네 가지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사인을 했습니다. 예, 바로 요 네 가지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사인을 했는데요. 바로 페이롤 택스 10만 불 아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밀어주는 것 같고요. 집세를 못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집을 내쫓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사인을 했고요. 스튜던 론을 또 더 밀어준다는 것에 대해서 사인을 했습니다.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바로 EDD 익스텐션인데요. 이 EDD 익스텐션이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계속 싸웠잖아요. 민주당은 600불 계속 주자, 공화당은 200불로 내려서 주자, 그렇게 했는데 의견을 맞추지 못하고 거의 2-3주간 계속 끌어가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 빨리 이거는 자기가 행정명령을 사인해가지고 빨리 진행을 하자 해가지고 이 EDD 익스텐션은 200불도 아니고 600불도 아닌 400불 딱 중간이죠.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판단을 잘 해가지고 잘 진행을 한 것 같아요. 600불은 너무 많은 것 같고 200불은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러니까 400불로 600불이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딱 중간에 400불로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연장을 시키기로 했습니다. 그러니까 EDD 계속 받고 계시는 분들은 요번 주는 못 받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400불 베네핏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이게 바로 오늘 트럼프 행정명령 사인한 거에 대한 뉴스였습니다. 그럼 오늘도 제 긴급 뉴스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내일 봐.